한세진 브루스 넘버 3. 자, 이번에는 여기까지 찍었습니다. 손모양, 속기술. 자, 몸쓰기. 자, 브루스 몸쓰는다는 의미는, 뭐, 예를 들어서 이제, 3카운트를 해볼까요? 자, 3카운트는 많이 하셨죠? 여기서, 하나, 또 이렇게 몸을 쓰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, 몸을 그대로 주는 거야. 이거는 이제 몸쓰는 거라고 보통 이제, 바우스 좀, 이렇게 제가 뭐 그냥, 하나, 둘, 이렇게, 추고, 추고, 보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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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몸쓰. 이런, 뭐, 이런 것들 이렇게 약간 몸 쓴다는 의미죠. 이렇게. 이렇게 몸을 탁, 탁. 이렇게 몸을 쓰는 거야, 남자가. 이런 거 이제 몸쓰기라고 해요. 아, 근데 뭐 더 알고 싶은 필요가 없어.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. 부르시니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말. 아까 이제 이게 좀 지난 거 보시는데, 아니, DVD 문제 40이 여기 살 나오는데, DVD 있는데, 이거 보면 이제, 예를 들어서 몸을 이렇게, 이렇게 쓰면 돼. 그 방향전환 같은 경우. 자, 방향전환 해볼게요. 자, 1번 말 가서 해볼까요? 자, 1번 말 가가지고, 자, 이렇게 몸을 벌써 쓰잖아. 그죠? 이렇게 몸을 쓰죠. 써서, 자, 여기서 방향전환 딱 했어. 딱 이렇게 몸을 쓰는, 이렇게 몸을 쓰는 거야, 쓰는 거야. 딱 이렇게 해서, 그대로 가서, 자, 다시 한 번. 텐션. 이렇게 해서 몸쓰기라고 보통 들죠. 그래서 이렇게 몸을 서로 같이 몸을 찍는 거야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 이제 하나, 둘, 셋 넘어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몸을 딱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다시 보면 그러니까 주로 여기 이렇게 벌어주는 게 좋아요. 여기 네, 남자의 단추 구명을 제가 단추 옷을 입었는데 단추 옷을 여자가 안 넘어오는 게 좋아. 이렇게 하는 거,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단축근형을 여자가 이렇게 담비 안쪽으로 붙여주는 게 좋아요. 담비 안쪽으로. 그래서 남이 크고 무겁다 야 그리고 그럼 그냥 오른쪽 다리에 받쳐버려 그러면 담비 나 커서 무거워 그러면 뭐 할 말 없고 어쨌거나 여기서 몸쓰기 넘어갈게요. 몸쓰기 예를 들어서 몸쓰는 거는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 텐션 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 둘, 셋, 넘어가는데 자리가 없어서 몸을 쓰고 이렇게 이렇게 몸을 딱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몸쓰기. 자, 팔 모양. 자, 팔 모양은 그러니까 브루스에서 이제 우리가 브루스 이렇게 치죠. 여기 잡고 치죠. 여기 어깨 잡고 치고 여기 잡고 치고 팔꿈치 아니면 이렇게 잡고 치고 그죠? 팔 모양이나 아니면 이제 친한 여자는 이렇게. 제가 이제 고고프 쓰면, 아, 이렇게. 팔짝 끼고, 한 손. 이렇게 치는 거야. 팔 모양. 팔이 이거 팔이잖아. 그죠? 그래서 요번에 또 양쪽으로. 이렇게 팔 모양을 만드는 거야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치는 거야. 자, 요거는 이제 요거는, 아, 손 모양이 여기, 여기 보면 이제 손 모양이 하나 있었다. 손 모양 넘어갔네. 지금 생각하는.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. 손 모양은 여기서, 여기서 여자를 딱 받쳐서,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고, 다시 밀어서, 자,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딱 꺾을 수도 있어요. 손모양. 그래서, 자,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, 자, 다시 한 번. 자, 요렇게. 요게 이제 팔 모양이야. 그래서, 이렇게 칩니다. 로타리를. 팔 모양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. 마무리는 이렇게. 자, 팔 모양이 이제 그렇게 좀 특이하게. 우리가 이렇게만 치는데, 가능하면, 이 고정관념을 깨자. 고정관념 깨자. 그 틀에서 제가 이제 팔 모양을 놨어요. 이제, 저항 하다 보면 또 몇 개 더 나와요. 팔 모양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거야. 팔 모양은, 자, 그 다음에 이제 받아치기. 여기 보면 이제 받아치기라고 있는데, 받아치기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. 여기서, 이렇게 이제 몸쓰기 일종이죠. 여자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서 받아치는. 이렇게. 다시 보면, 여자를 갖다 놓고, 갖다 놓고 한 바퀴 더 돌려서, 요렇게 받아치는 거예요. 이렇게 받아치기로. 받아치기. 그래서, 이렇게 해도, 고고프로서는 다 나와있어요. DVD는 나와있으니까, 거기, 꼭 밥을 먹여, 어떤 분은 이제 DVD 사도, 그 장면이 어딨니? 꼭 밥을 먹여달라고 그러더라고. 아, 그 정도 밥상 차려주면 자기가, 그럼 뭐 콩나물도 먹고 뭐 이제 좋아하는 것도 먹어야지
DVD 사셔가지고 전화 오더라고. 그 70분짜리에서 80분짜리 DVD인데 거기 동작이 몇백 개 되거든요. 그거 어디 있는지 제가 그걸 못 외워요. 제가 DVD가 한 100장이 넘어. 그동안 만든 게 유튜브 올라가면 제가 올린 게 1600대인데 저도 못 외워. 그거 가수 이미자도 노래가 5000곡 불렀대. 근데 자기가 외운 거 3곡밖에 못 외운대. 이미자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많은데 못 외워. 근데 선생님 몇 분 어디 그 동작 어디 있어? 그냥 꼭해고 천재도 아니고. 일단 그냥 보셔. 그냥 직접 보면 돼요. 그래서 갖고 입에다 뻥어내 주면 안 늘어. 본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야 느는 거지. 그냥 나중에 어른 되면 걔는 밥도 못 먹어. 어른 되면.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1000원을 다시 두고 죽을 때, 아이고 우리 저놈 밥이라도 먹으려나 모르겠다. 나는 저놈 밥 먹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맨날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내가 지금 꽃가다 생겼는데 저놈이 밥 못 해먹고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잖아. 저 부모들 죽을 때 자식은 막 응? 돈도 벌게 하고 밥도 시키고 혼자 막 일도 하게 해야지.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그런 식으로 먹여봐. 친구 양성고기나 보고 싶어. 양성고기가 몇 분 몇 초 있는데 어떻게 알아? 처음부터 보다 보면 나오잖아. 그거를 양성고기 계속 해줘봐. 그럼 나중에 춤 못 춘다니까 돈만 버리는 거지. DVD 사면. 자, 내 말이 정확한 건 아니야. 그것도 내 말이 아니라. 근데 왜 이렇게 네 목소리가 크냐? 이 안에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막 에어컨도 돌아가고 지금 막 올해 엄청 더운데 지금 에어컨 뭐 선풍기 막 돌아가서 소음이 심한데다가 지금 마이크 없어서 목소리가 큰 거지. 뭐 딴 뜻은 없어요. 뭐 홍보는 할 돈은 안 했는데. 어쨌거나 먹여주길 바라지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. 요즘에 유튜브 보고 동영상 있지. 몇십 년 전에 유튜브가 어딨어. 그냥 무도장에 가가지고 누가 빠지게 쳐다봐서 하는 동작 배운다. 누가 쳐다보고 슈퍼댄스야 돈만 주면 다 할게 주지만 사교댄스는 돈 주고 누가 갈게 줘. 이런 거 아는 선생님도 없죠.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. 현장 가서 그냥 눈이 빠지게 봐. 그럼 한 동작 배워버리고. 요즘에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있어. 얼마나 좋아. 근데 그것도 먹여달라 해. 네, 그러면 나중에 제가 걱정해. 아이고 대한민국 소셜맨들 댄스맨들 춤 어떻게 추는 데다가 먹여줘주니 제가 그 걱정한다니까. 자 이번에는 받아치기인데 자 딱 해서 여성을 이렇게 받아치는 거야. 자 몸숙이 툭툭 텐션 주고 자 이걸 여자가 잘해. 그러면서 놓고 보내면서 한 바퀴 더 돌아서 슉 가가지고 이렇게 받아치는 거야. 자, 제가 말을 해놓고 또 뼈맨의 길이었어. 또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못하면 그건 할 수 없어. 돈 주고 배워야 돼. 이렇게까지 발을 정확히 해줘도 못하면 돈이 이제 돈 주고 배워야 돼. 그래서 제가 뼈맨의 길이었어 한 번. 자, 요거를 리버스턴으로 받았지. 리버스턴. 자, 여기서 여기다 나오는 건 그대로 받았지. 이렇게 리버스턴. 이렇게 몸쓰기. 몸쓰기예요. 아셨죠? 자, 요거를 이제 여자가 잘해. 그러면 또 한 바퀴 더. 여기서 여성이 잘하면 리버스턴 생겨놓고 받아서 다시 받아서 이렇게 치는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받아치기까지 했어요. 팔 모양 다 했습니다. 뒤 발레 투사. 근데 받아치기는 이제 이거는 좀 많은 곳 걸로 가는데 정면서도 있어요. 정면서도 여기서 여성은 탁 쳐서 이렇게 받아치기. 그렇게. 자, 끝쪽에서 보시면, 정면서, 놓고 그대로 받아치는 거. 이런 식으로. 탁치는 이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이제 지금 받아치기는 뭐, 요 정도만 하시면, 제가 볼, 설명한 정도 불수만 주시면, 솔직히 대한민국 무대장가로 짱! 물론, 뭐 더 멋있게 한 사람이 있어. 근데 그분은 그거 하나만 잘해. 골고루 하는 건 못해. 그거 하나만. 뭐 팔이 뭐 야리뿌리하다 그렇게 딱 요거만 하는 거지 뭐 양팔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감는 이런 건 못해. 하나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제 것만 꾸준히 보시면 골고루 부패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딥 여기 보면 이제 딥은 요거는 뭐 좀 그 여성을 눕히는 거야. 여성을 눕히는 건데 그건 저 기존 로봇까지 가르쳐주면 내가 딥을 못 팔아먹어. 거기 나와 있어. 고급 부르스에. 자, 발레식으로 춤을 추자, 부르스를. 발레는, 발레 선수도 맞죠? 앞볼로 추잖아요. 그죠? 앞볼로. 아, 발레식, 부르스를 이렇게 앞볼로 추라는 얘기야. 이렇게. 발레, 우리 나이 때라는 건 이제 60 이후, 발레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다. 그분들 봐봐. 발레는 앞볼로 추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앞볼로. 쭉 이렇게. 그래. 이렇게 롤링. 그래서
디바하고 발레는 뭐 설명하는 거 아시겠죠? 집은 이렇게 여자를 엎어뜨리는 거야. 그러니까 여자 함부로 엎어뜨리면 안 돼. 요즘에는 함부로 엎어뜨리면 책임져야 되잖아. 그죠?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엎어뜨려봐. 또 입이 두 개잖아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생각하고 투사. 투사는 유튜브 들어가면 투사 부를 수 있어요. 투사 부를 수는 뭐냐면 내가 투사고 여성분이 소야. 그러면은 여성을 내 주위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아슬하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.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투사처럼 남자가 앞볼로 좁게 여성을 간격을 좁게 해서 보내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궁금해 그래도 나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럼 보세요. 딥 발레는 투사한테가 특강으로 시간당 수업하니까 저는 이제 다 저한테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조교는 항상 있어요. 시습 조교생이 어떤 남자로도는 선생님 나라고 싶다. 아니, 남자끼리 뭐 지금 뭐 호모인가 남자끼리 하기에 여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업 내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. 자, 러브리드. 러브리드는 자, 브루스 손기술인데 러브리드는 뭐냐면 자,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조이는 맛이야. 이렇게 조이잖아. 뭔가 좀 얄미게 하죠. 러브리드. 제가 만들었어. 그래서 똑같아요. 여기서 완투 치고 완투 치고 완투 치고 완투 러브리드 뭔가 조이는 맛이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러브리드니까 이번에는 또 여자가 남자를 또 이렇게 감을 수도 있어요. 발은 다 이발이야. 자, 이걸로 하시면 돼. 1번부터 5번 발로. 자, 러브리드. 이번에 자, 러브리드는 거기 DVD 나와있는데 손 바꿔서 여성은 그대로 툭 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뭔가 야리꾸미 하죠. 이렇게 여성을 봐. 그래서 발을 1번 발을 또 5번 발 하는 거야. 자, 이렇게 해서 또 4번 발. 그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. 롯데를 치는 거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뒤로 가도 또 약간 그죠? 뒤에서 보시면 이런 맛이 있어요. 그래서 러브리드. 러브리드는 이제 많죠.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아까 보여드렸죠. 자, 돌아서 요번에 또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. 이렇게. 여자를 이렇게 로테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특이하죠. 그죠? 자, 그래서 마무리는 또 이렇게 브루스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. 발은 1번부터 5번만 자, 2번만 이렇게 그래서 뭐 4번만 그죠? 자, 마무리 러브리드니까 여기서도 또 마무리는 돌려서 붙여서 돌려서 또 들어가 남자가 이렇게 목막아서 이렇게 러브리드 저 야리꾸리 하잖아. 만약에 아니 야리꾸리 안 하다 그러면 아직 이제 그분은 갈 때가 다 된 거다. 그 분말이 들은 그냥 휴가만 나오면 그냥 치마만 보면 막 껄떡껄떡이 되잖아. 그런 젊어서 그래. 심장이 막 조금 막 살아있다는 친구야. 근데 아이고 쟤를 봐도 감흥이 없고 쟤를 봐도 감흥 저게 러브리든가 저게 뭔가 이런 사람은 이제 빨리빨리 작성해야 돼. 땅 노는 큰 놈 주고 밭은 작은 놈 주고 또 재산을 되게 빨리 작성해야 돼. 저게 러브리든이냐 그러면 아직 감흥이 없고 심장이 다 죽어가는 거야.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제 눈은 젊은 거예요. 그래서 러브리든은 또 있어요. 근데 여기까지만 다음은 나 못 먹고 자고. 자, 그러니까 일단 가로막기. 가로막기는 보통 이제 여기서만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가로막는 거. 여자를 차트에서 일단 가로막는 거. 여자를 슉슉 오는 거 막아서 슉. 이것도 굉장히 좁은 데서 필요하다. 좁은 요만해. 막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막 그랬는데 진짜 필요해요. 그래서 그 진짜 무도장이 왜 300댄스는 실전을 많이 해야 되냐면 캬바레가 봐, 캬바레. 그러니까 캬바레 안 갔던 사람은 나한테 300댄스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 필요 자격이 없어. 캬바레 가면요 저기서는 스포댄스 치고 여기 이만하지? 이번에 캬바레 막 스포댄스 친다고. 여기는 고등학교 동창들이야. 술 먹고 와가지고 춤추지 몰라. 그냥 나이가 20대, 50대니까 종창에서 술 먹고 야 우리 캬바레 가자. 나이트는 안 받아주잖아. 나이트는 50대 안 받아주잖아. 50대 중반. 그러니까 캬바레 가가지고 사격해 줄지 몰라. 한 6명이 여성이 머리띠 놓고 막 춤춰. 6명이 쫙 거기서 여기서 지를 막 쳐봐. 브루스 뒤꿈치도 밟아봐. 그럼 어떻게 돼? 화싹 나잖아. 그럼 요즘에 또 날씨 더우고 폭염이니까 승질도 다 있어가지고 훅
국회도 또 경찰과 부르고 찌질하니까 타원에 가보셔야 돼. 사면대 쓰고 왜 어렵냐면 배운 데는 안 된다니까. 요만한 데서 저기서는 뭐 알치추지 뭐 여기서는 고등학교 동창도 멀티 보고 막 얼씨구 막 어깨도 막고 강강수원에 돌지 여기서 지르박추대가 여기서 그다가 쫓쳐봐. 그다음부터는 알잖아.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인사하고 싼 거야. 쫓쳤는데 뭐 쫓쳤는데 왜? 그럼 인사하면 되지 않아? 바보. 쫓쳤는데 누가 인사를 해? 요즘에 신문 보니까 길 가다가 꽤 째려봤다고 바로 싸우더구만. 왜 쳐다보냐고. 아 그런 세상인데.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었어. 아 캐바레에서 술 먹었어. 여섯 명이 일행이 왔어. 근데 툭 쳤어. 그러면 아 죄송해요 그러겠어요? 너 뭐야 바로 싸움나지? 그렇다니까. 그러니까는 사기친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.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서 치면 쉽죠. 아니 그런 상황이 없다니까. 그러니까는 캐바레도 안 꺼보고만 말고 전화선 하지 마. 캐바레 갔다 와서. 아 근데 요즘에 캐바레도 뭐 손이 없어.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갔더니 다 아닌데 그런 말 한 말 없고. 내가 가본 캐바레 그렇다고. 제가 가본 캐바레는 막 저기 왈츠 추고 여기는 막 술 먹고 막 머리띠 내고 막 고고춤 추고 내가 그 피해 다니면서 일자 추느라고 혼났네. 그 쌈날까봐. 더군다나 여자를 데리고 갔을 거야. 여자. 알지? 본청 괜찮은데 그것도 몇 번째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돼? 개망신하잖아. 원체도 혼나지, 세컨텐트 혼나지, 서드에도 혼나지.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 다니면서 쳤다니까 피해 다니면서.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이 많은 이유는 먹는 법을 설명해야 돼. 이렇게 잘 설명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니까. 뭐 웃겨. 아니다. 먹히다. 뭐 참여치 말고. 진짜 제가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고요. 진짜 말을.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. 가로막길까지. 그래서 가로막길은 하나 공간에서 사람 만져서 치울 때 여기서 오는 거를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밀어서 가로막아서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치고 치고 여자를 치고 이렇게 가로막자. 치고 치고 이렇게. 얘는 오픈도 마찬가지야. 여기서도 딱 오픈 딱 이렇게 치잖아. 오픈 치는 거 나와가지고 툭 이렇게.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변칙적인 걸 했습니다.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시던지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 매번 오실 거야. 아까 기분도 사. 자 그래서 6번서부터 18번까지 계속 우리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